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온라인으로 쇼핑했던 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언박싱 할 거예요. 다 H&M에서 이만큼 구매한 덩어리가 왔거든요. H&M에서 제가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프리미엄 퀄리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어요? 저만 몰랐던 건가요? 그래서 프리미엄 퀄리티들 중심으로 좀 봤더니 뭐 캐시미어 제품들 있잖아요. 캐시미어 100으로 돼 있는 뭐 스웨터도 있고 니트도 있고 뭐 모자도 있고 뭐 요런 것들 있고 뭐 그 외에도 제가 좀 요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구매한 것들 총 7개 샀어요. 원래 상품 정가는 613,900원인데 뭐 세일하는 제품도 있고 해서 406,400원. 406,400원치의 행복이 가득할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여러분 신발 박스가 하나 보이죠? 처음 사봤어요, H&M에서. 근데 이것도 리얼 가죽으로 돼 있는 펌프스고 이거 캐시미어거든요, 둘 다. 근데 같은 디자인인데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뭐 그 노란색이랑 오렌지색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거 코스 제품인데 그거 캐시미어 100이거든요. 근데 H&M이랑 코스랑 같은 회사잖아요. 근데 가격은 세일까지 하니까 일단은 정가 자체도 코스보다는 반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세일해서 저는 되게 저렴하게 캐시미어 100으로 된 그냥 라운드 니트 샀어요. 기본티 그레이. 정장바지를 사봤는데 H&M에서 이거는 울이 반 정도 들었고 나머지는 재생 가능한 그 컨셔스 라인 있잖아요. 그 제품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스키니를 샀거든요. 그냥 스키니 제가 잘라서 롱부츠랑 이렇게 같이 신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짜잔. 오! 제가 왜 놀랐냐면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너무 지금 부드럽거든요? 보이세요? 그런 느낌이 오나요? 촉감 되게 좋고 이거를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겉에는 100% 리얼 스웨이드고 여러분 안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은 또 전부 다 리얼 가죽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옐로우 기본 스틸레토 힐이 없는데 사실 이런 거 그냥 포인트 슈즈여서 빈도가 진짜 적거든요. 1년에 한 몇 번 신을까요? 그렇지만 뭐 스타일링 할 때도 그렇고 구색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적당한 가격이 제가 이제 괜찮은 퀄리티 있으면 사야지 하다가 여기서 딱 발견을 한 거죠. 일단 스타트 기본이 괜찮네요. 리얼 스웨이드 적혀있죠. 겉감은 천연 가죽, 염소 가죽, 안은 양가죽, 밑창은 고무라고 돼 있는데 퀄리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죽 컬러가 뭐였는지 이렇게 스티치까지 붙여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얼만데요? 갑자기 화내는 건 아니고 79,000원 정가인데 제가 54,900원에 54,900원에 여러분 리얼 가죽으로 스틸레토 힐 뭐 컬러 요렇게 아름다운 거 저는 일단 뭐 잘 못 봤습니다. 잘 산 것 같아요. 봄에 또 포인트 슈즈 요런 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구두가 너무 예쁜데 요렇게 발 들어갔을 때 요 모양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건 모양은 매끈하게 빠졌는데 요쪽 부분 마감이 살짝 저는 아쉬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구매하시면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며 혹시라도 실망할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그 다음 보고 싶은 거 비니. 제가 만약에 코스에서 그 빨간색 노란 그 모자 한번 들고 와볼게요. 여러분 저 자주 쓰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코스 제품인데 이게 아마 세일 안 하면 89,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H&M 거는 세일을 안 하면 39,000원인데 저는 세일가로 19,900원에 캐시미어 모자 요거랑 블랙이랑 두 개 사봤어요. 핏감이랑 일단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월요일날 샀는데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지금 들어갔더니 일단 이 컬러는 품절되고 없어요. 블랙이랑 되게 연한 베이비 핑크 그런 컬러 남아있거든요. 괜찮나요? 여러분 코스랑 차이를 알았어요. 사이즈가 코스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저 좀 웃긴가요? 괜찮나요? 이거 어떻게 써야 예쁘지?
모자가 사이즈나 떨어지는 핏감에 따라서 좀 써야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 내한테 좀 작은 느낌인데? 괜찮나요? 사이즈 원 사이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코스에 비해서는 훨씬 작긴 작아요. 여러분 사이즈 차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써서 늘어났다고 쳐도 처음에도 뭐 이래 했거든요? 비슷했거든요? 이래야 예쁜데 이거 좀 약간 아쉬운데 나 좀 누려야 되겠어. 이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리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답은 이거네. 좀 누려야 되네. 좀 이제 손을 보니까 좀 나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같은 회사여도 코스 거가 있어서 비 똑같겠다 싶었는데 역시 똑같으면 안 되긴 안 되잖아요. 똑같진 않네요. 이거는 한 내 마음에 한 70점 사이즈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제품인데 일단 퀄리티가 제일 궁금했어요. 캐시미어 100이거든요? 너무 부드러워요. 기본 브이넥 가디건이거든요? 정가 149,000원 그대로 주고 사고 사이즈는 아시안 핏으로 S 사이즈 샀어요. 이거 지금 한번 입어볼게요. 좀 많이 파이긴 했는데 여러분 잘 보이죠? 단추 되게 고급지고 예뻐요. 그리고 단추가 좀 크고 요런 핏 나오거든요? 저한테 지금 허리가 또 요 정도 오고 핏감 요렇게 소매는 살짝 라그란인데 막 너무 막 이렇게 쳐졌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안에 뭐 입고 입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뭐 실성한 척하고 한번 입어봤어요. 깊이 파져있고 여러분 이런 가디건 이거 앞 뒤로 거꾸로 입어도 예쁜 거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저 지금 거꾸로 입은 거거든요. 이럴 땐 여러분 진짜 포인트 액세서리 하나 딱 하고 지금 어깨선 요렇게 딱 되는데 뒤에가 요런 스타일이요. 이렇게도 입고 앞으로도 입고 뒤로도 입고 그러려고 샀어요. 잘 산 거 아닌가요? 괜찮다. 제가 이 캐시미어 백 니트를 스웨터를 이렇게 가디건형으로 막 단추도 예쁘고 이런 거 사려니까 사실 제대로 주고 사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 H&M 보고 궁금하기도 했고 사보고 싶었던 이유는 물량을 많이 사드릴 수 있는 회사들은 분명히 좋은 캐시미어를 저렴한 가격에 수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라인도 프리미엄 퀄리티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사보자.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일단 질은 완전 좋고 근데 이제 블랙이어서 지금 온갖 먼지들이 좀 묻긴 묻겠죠.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 블랙으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오늘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 그 다음 산 거는 궁금했던 거 블랙 슬랙스인데 이거는 지금 입을 건 아니고 완전 턱시도 이거 디테일 요런 거 보이세요? 리본띠? 나 이런 바지가 없긴 한데 일단은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줄 보이죠 줄? 옆선에 줄이 있네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 사이즈 제가 36 사이즈 샀어요. 36 샀고 가격은 7만 900원을 주고 샀는데 사실 오늘 들어갔더니 5만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한번 갈아입어볼게요. 여러분 저 이거 못 입을 것 같아요. 얘 실패! 왜냐면 몸을 타고 사이즈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줄 두 개랑 이게 뒤에도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고 옆에는 또 요거까지 있고 하니까 좀 부담돼요. 약간 이 바지가 트랙수트 느낌을 많이 담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우리 왜 추리닝, 폴리 추리닝 이렇잖아요. 이렇고 옆에 이렇게 요런 느낌들이 뭔가 스포티한 감성을 많이 담은 슬랙스를 통 슬랙스를 하려고 했지만 나에게는 내 스타일 아니야.
여러분 이제 어느새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레이 캐시미어 니트랑 그레이 스키니 앵클 팬츠인데 먼저 이거 캐시미어부터 뜯어볼게요. 어? 잠올 정도로 부들부들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되게 이거는 되게 더 파인해요. 기본 니트 샀거든요. 이거는 일단 사이즈 S 사이즈고 이거 149,000원이 정가인데 74,900원에 이건 세일을 하더라고요. 얘는 세일을 안 하고 얘는 세일을 했거든요. 또 입어서 핏감 한번 확인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S 사이즈 기준으로 저한테 딱 요런 핏감 딱 좋거든요. 소매도 그래서 제가 요런 옷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옷들은 저한테 팔이 안 짧아. 보세요. 응. S 사이즈 3이 우리나라 거는 저는 거의 여기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팔 기장 딱 좋고 지금 이렇게 되는 핏감 딱 보면 치카 스키니. 왜 갑자기 스키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잘라서 일단 색깔이 마음에 들어 샀거든요. 제가 내년을 겨냥해서 내년 쥐띠를 겨냥해서 그레이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런데 나 요런 데미지가 좀 요렇게 눈에 띌지는 몰랐는데 좀 눈에 띄네요. 기장은 짤막한데 38 사이즈 샀고 가격은 여러분 이거 29,900원인데 14,900원에 샀어요. 15,000원. 일단 뭐 가격에서는 잘했네. 여러분 입었을 때 그게 뭐 스키니가 스키니가 다 스키니지 하니까 스키니긴 스키니고 지금 기장은 크랍인데 저 그냥 이렇게 잘라 입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입어도 예쁠 핏 같아요. 지금 이 그레이 톤의 노란 구두도 예쁜데요. 이렇게 오늘 제가 H&M에서 구매했던 온라인에서 발견해낸 프리미엄 퀄리티들 위주의 쇼핑 하울을 좀 보여드렸어요. 캐시미어 라인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모자, 스웨터, 가디건 다 그리고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격에 5만원대에 요런 퀄리티 추천.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고 오늘 추운데 날씨 너무 맑아서 저 또 기분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뿅. Everything's crumbling. All the windows are